자, 5번으로 가서 각실의 세부 계획 갑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의 각각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할 거냐. 먼저 현관 갑니다. 엔트런스. 건물 내 내외부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표출적 공간이죠. 최소 크기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방위보다 이 기본적으로 방위는 약간 거의 뭐 예를 들어서 100%가 있다고 했을 때 현관의 위치를 어디다 둘 거냐. 도로와의 관계가 98%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1% 정도 방위가 들어가긴 하죠. 나머지 뭐 대지의 형태, 대지의 형태도 나오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여기가 98%면 너무 심하고요. 95%, 대지의 형태가 한 3%, 그리고 방위가 한 1%, 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관계가 있으니까 현관의 위치 어디 하면 무조건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죠. 대지 형태는 관계는 있지만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오히려 방위가 나오죠. 방위는 조금 관련은 있지만 1%밖에 안 된다. 95%는 도로와의 관계. 자, 복도 갑니다. 우리 단독주택에서 복도가 뭐 긴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단독주택, 물론 그렇죠. 어디 뭐 재벌들이 혹시 이 수험생으로 해갖고 재벌 자기 집은 건평만 한 600평, 500평 된다. 그러면 복도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 극히 드물죠. 단독주택에서 복도는 실과 실을 연결하는 기능적 공간인데 일반적으로 짧은 게 보통이죠. 최소 크기나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단독주택의 소규모 주택, 일반적인 경우는 소규모죠. 소규모 주택에는 복도는 비경제적이다. 보통 복도는 굉장히 짧게 하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팁을 보시면 팁이라는 거는 뭐냐면 반복해서 이렇게 단독주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단독주택의 시험에 나올 때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에 치수 및 기준척도가 있습니다. 주택의 치수 또는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한다. 안목치수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이든 아니면 공동주택 아파트든 간에 건물을 지을 때요.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어졌다고 가정하자고요. 우리가 그냥 그림만 그리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두께가 있죠.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제일 마지막 외벽에 두께가 있습니다. 이거 건축법에 그대로 나옵니다. 건축법에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이 건축물이 파란색으로 지금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이때의 건축물의 면적, 즉 건축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 면적은 외벽, 제일 마지막 외벽의 중심선 치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중심선 치수, 이거를 외벽의 중심, 외벽의 중심, 이거를 중심선 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선 치수로 건축 면적을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 땅에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제일 바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건물이 이게 차지하고 있는 건 이거군요.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건 여기잖아요. 녹색. 녹색이 차지하고 있잖아. 녹색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제일 마지막 뒤에 있는 거를 건축 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빨간색의 중심선 치수로 건축 면적을 계산한다는 거.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주택의 평면, 주택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중심선 치수로 하지 않습니다. 안목치수로 해요. 안목치수는 뭘까요? 안목치수를 여기 요거는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이건 지우고요. 안목지수는 어떻게 뭘로 하느냐? 안목지수를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안목지수는 바깥치수도 아니고 가운데 중심선 치수도 아니고 안쪽 치수입니다. 여기 안쪽 치수 녹색의 이거를 안목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중심선 치수가 더 커요? 안목지수가 더 커요? 중심선이 더 크죠. 안목지수가 더 작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월급 모아서 저축하고 막 알뜰살뜰 검소하게 해갖고 돈 모아갖고 결국에는 아파트 한 채 사요. 집 한 채 딱 사는데 그 집이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예를 들어 10억이라면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아파트의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이 거의 70%, 75%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의 4분의 3이 집이야. 집인데
집이 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라고 해서 들어갔더니만 중심선 치수를 했다가는 뭐야? 내가 눈에도 안 보이는 이 벽의 면적을 왜 더해? 그래서 막 전부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 그러면 안목치수로 합시다. 그래갖고 이게 실제입니다. 안목치수로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건축의 3부론 할 때 했었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건축물의 용도가 굉장히 많은데 한 20, 3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 주택만은 안목치수로 합니다. 나머지 28개, 29개 용도는요. 다 중심선 치수로 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집, 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공동주택만 안목치수, 나머지는 다 중심선 치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만 예외죠. 주택만 예외예요. 주택만 안목치수를 원칙적으로 한다. 요거 예외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거실 및 침실의 각 이 면의 길이는 몽땅 다 5cm입니다. 5cm를 기준으로 해요. 5cm. 다 5cm예요. 요거 법적 기준이거든요. 법적 기준. 그래서 주택의 치수는 안목치수, 각각의 치수는 5cm로 한다.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